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29장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하고요. 개역 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절 말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These are the terms of the covenant the Lord commanded Moses to make with the Israelites in Moab, in addition to the covenant he had made with them at Horeb. Covenant, 정기적으로 일정에게 돈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나 계약을 말하지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 계약을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Moses summoned all the Israelites and said to them, Your eyes have seen all that the Lord did in Egypt to Pharaoh, to all his officials, and to all his land. 이 말씀, 이집트에 있었을 때의 일이지요. 3절 말씀,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With your own eyes, you saw those great trials, those miraculous signs and great wonders.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들도 다 보고 겪었으며, 그 이집트 사람들이 재앙을 겪는 것도 봤어. 열 가지 재앙도 내렸었고, 그리고 great trials, 큰 시험과 miraculous signs, 이적과 great wonders. 그런 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께서 그 행하셨을 때에 그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4절 말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But to this day the Lord has not given you a mind that understands or eyes that see or ears that hear. 하나님께서 그런 무엇이든지 깨닫는 마음, 그리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도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직 그것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려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During the 40 years that I led you through the desert, your clothes did not wear out, nor did the sandals on your feet. 그래서 여기 not wear out, 그래서 nor did the sandals on your feet. So clothes, 옷이 닳지도 않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다고 샌들이 발에 샌들이 닳지도 아니하였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거지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랑으로 그렇게 돌봐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우리 자신들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원망하고 감사하는 마음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참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정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